역사하는 거 알죠? 그래서 이 막 이 이 음악 하시는 분들이요, 사단에게 잡혀 있는 사람들 많아요, 엔터테인먼트에. 그래서 막 좋아하게 해서는 아이들을 그래서 다 잡아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단은 흉내내죠. 하나님이 뭘 어떻게 된 거 알죠? 귀신같이 그거를 딱 자기 트위스트 해갖고 가져가서 그걸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음악이 굉장히 파워가 있어서 제가 손님들한테 할 때도 이렇게 소리를 내요. 아 이렇게 내면 쭈쭈쭈쭈쭈 이렇게 내면 그러면요 막 바이브레이션이 막 일어나는데, 특별히 뉴에이지 사람들한테 진짜 빨라요. 바이브레이션이 막 온대. 그리고 막 어떤 사람은 막 이게 움직이게 돼, 이 바이브레이션이 아주 세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측만증, 척추 측만증을 해봤는데, 아 뭐 이랬더니 내가 이렇게 하는 데 따라서 이러더니 허리가 낫게 나 기꺼봐 똑바로 된 거야.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냥 공명을 잘해요 걔네들이. 왜냐면 잘못된 방향으로 있지만 영적으로 맨날 영을 훈련한 사람이에요 걔네들이. 영적인 걸.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주파수가 영적인 주파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주파수를 맞추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주파수에 맞추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공명이 착 되니까 딱 나는 거예요. 본인도 알지 못하면서 지금 성령 주파수에 맞춘 거거든요.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영은 알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저한테 자꾸 오고 싶은 거야. 편안한 거. 너한테 오면 편안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관계가 돼서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건데, 내가 전도해서 예수님 믿게 하고 그렇게 차근차근 제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지금 당장은 안 그만두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맨날 바빠서 다니면서 클리닉을 막 그냥 거의 그냥 사실 돈만 내요 맨날. 렌트비 비싼데 근데도 계속 하게 하시는 게 어떤 그 믿지 않는 사람을 보호하고 싶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래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아, 너무 바빠져요 지금. 예, 그래서 어떤 분 지금 만약에 코리가 좀 안 좋으신 분, 이게 좀 빨라요. 나오실래요? 여기? 아니면 지금 당장 머리가 아프다거나 뭐 아픈 머리가 조금 좀 무겁거나 아픈 부분이 있어요. 좀 가벼운 것부터 합시다. 여러분의 믿음을 높이기 위해서. 보세요. 제가 좀 연습시킬 거거든요. 근데 누가 나 치유사 정말 받고 싶으신 분이 또 나오세요. 이분이. 이분은 치유를 받고 싶으신 분이고 앉으세요. 받고 싶으라고. 아 그래요? 본인이 먼저 나시고? 근데 지금 아픈 거는 별로 아픈 거 있어도 상관없어. 그냥 그 자기가 생명파하고 하나 되면 되니까 누가 치유사 꼭 받아봐. 답자는 난 죽는다 이거래. 그 마음 가지신 분 나오죠. 야 이번 치유사 안 받으면 죽어버릴 거야. 아, 이 정도로 막 간절하신 분. 그런 분들한테 주파수가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나오라는 거예요. 예, 네, 알았었어요? 자, 그러면 어디가 좀 안 좋으세요? 얼마 전에 무릎 수술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무릎, 허리하고 무릎이 안 좋으세요? 그러면 지금 기도를 받기 전에 한번 움직여보세요. 얼만큼 불편, 왜냐면 그래야지 나는 편한지 아니까. 불편한 게 없는 거죠? 이분은 지금 좌골신경통하고 얘 무릎을 수술해가지고 무릎이 안 좋대요? 아, 예, 무릎에 지금 어제 그 무릎 굉장히 안 좋은 분 지팡이 없이 그냥 지나갔죠? 그분 뉴에이지거든요. 그럼 지나갔잖아요. 어제 사진 보여드렸죠? 근데 지금 불편한 게 어느 정도세요? 10이면 굉장히 불편한 정도가 안 좋은 거예요. 아주 세고. 0이면 아주 좋은 거예요. 그걸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무조건 막 우리 기도하잖아요. 나라 막 이러고. 또 묻지도 않아. 좋아졌냐고 이런. 이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물어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10이면 나쁜 상태고. 영은 좋은 상태인데 너 레이트가 어느 정도냐 하고 물어봐요. 기도하기 전에 어느 정도세요? 한 8? 네? 8? 5 정도래요. 5? 자, 이 불편한 정도가. 자, 그렇다면 여기부터 지금 손을 이렇게 좀 대시고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는데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가 좀 기도 좀 바꾸자고요. 저는 이제 그렇게만 배웠잖아요. 근데 우리가 선포하는 게 진짜 복귀게 말에 아까 파워가 있고 말에 주파수가 틀리다 그랬잖아요. 고쳐주세요 하는 거는 이미 안에서 주파수가 안 날 건데 뭐 하나님이 또 은혜가 있으면 날지도 모르는 이런 그때 주파에 이 주파수가 세게 안 나갑니다 여러분. 근데 너는 낫다 날지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원방해 주고 이미 다 끝냈으니까 나는 뭘 선포한다 낫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때 나의 주파수는 세죠. 그래서 그 주파수가 나오면은 여기하고 합해지는 거야. 이 서로 에너지, 이분도 에너지, 나도 에너지, 기도하는 분도 에너지예요. 여러분이 몸을 잊어버려요. 우리 다 에너지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영이에요. 영이에요. 영으로서 나온 건 영이요. 육으로 나온 건 육이라. 예. 자, 영입니다. 영이에요. 영은 누구예요? 지금 생명파이신 영이신 주님과 하나 된 영이에요. 지금 본인의 권사님의 영은 육체의 그 육으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의 주파수는 없어진 거예요. 잊어버려요. 지금 영으로 난 자니까 영이신 그리스도와 하나 돼서 그리스도만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주파수에 딱 맞춰져 있어요. 그걸 상상하고 기도를 하면 내가 안 느껴져. 내가 뭐 기도하면 낫나. 이게 다 잊어버려지는 거야.
그러면 주파수가 확 올라가지. 그걸로 딱 하면 이게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원래 여러분 지금 그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이거 내가 진짜 비싼 거 많이 쓰는 건데. 그냥 우리 목사님 잘 만나서 진짜 이거 어디 가서도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거 어디서 못 배우셨죠? 어떤 사역자들이 많은 거죠? 왜냐면 저는 이 치유를 하는 사람이 이거, 이 클리닝을 하는 사람이 좀 다르죠. 네. 그거를 잘 배우세요. 여러분 써먹으면 진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원장님. 네. 요거 써먹으시면 아주 기가 막히죠? 네. 자, 지금 해보세요.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가만히 그리고 기도받는 분은 뭘 어떻게 하게 하냐면 편안하게 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의식이 있는 사람은 주파수가 너무 낮아서 이거 끌어올리려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분한테 나는 당신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기도받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딸이고 받을 치유를 받을 만한 권리가 있다 왜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거 다 끝내주셨기 때문에 당신한테 권리가 있다 이거예요 그분의 은혜로 권리가 있는 거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분의 보혈의 피로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져도 내가 뭐 뒤져도 할 수 없어 나는 뭐 이런 게 있잖아 우리한테 나 죄인인데 뭐 내가 뭘 잘한 게 있다 이거를 여러분 지워주셔야 돼 그래서 길티가 있는 사람한테는 제일 안 납니다 그거를 편안하게 해서 좀 릴렉스 시켜서 그냥 편안하게 받게끔 그냥 받아 나는 하나님 딸이라는 상상도 하면서 뭘 상상하게 하냐면 원자를 상상하게 누구를 할 때 본인의 자기 몸 상태를 자꾸 기억을 하면은 이게 자꾸 내가 낫겠냐 이런데 원자를 상상하면 원자가 막 움직임의 정도가 틀리고 이게 구조가 틀릴 때 이게 구조가 틀려지면요 뼈의 구조와 근육의 구조가 틀려요 이 근육의 구조는 원자가 딱 이렇게 돼 있고요 뼈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구조가 틀리는 건 어떻게 틀리죠? 빛의 속도보다 제일 급한 그 강력한 성령님의 에너지가 들어가면 다 바뀌어! 에너지가 물질로 다 바뀌어!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이 원자를 지금 바꾸는 거야 여기에 있는 생명파로 그러니까 본인도 원자만 원자가 막 돌아가는 거 바이브레이션 요거만 상상하시고 본인도 그걸 상상하면서 쏘는 거야 이 마이크로웨이브 쏘듯이 오케이 자 하세요 이제 자 해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지금 예수. 무릎 이 무릎은 완전히 나았음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이 무릎은 완전히 나았음을 선포하노라. 그다음에 이게 이 안에 있는 사망파 에너지 유전자가 꺼진 것을 지금 사망파를 켭니다. 사망파를 지금 꺼져가지고 지금 꺼져 있는 유전자를 지금 생명파로 켭니다. 켭니다. 성령님의 이 유전 생명님의 생명파는 너무나 강력해서. 성령님의 생명파는 너무나 강력해서 아무리 이게 꺼진 것도 당장 펼 수 있습니다. 꺼진 것도 당장 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 네, 빛의 네, 속도는 네. 제일 급한 그 에너지가 빛의 속도 네, 제일 급한 그 강력한 에너지가 여기에 지금 이 원자의 이 구조를 당장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원자의 구조를 당장 바꿀 수 네. 있습니다. 아멘. 네, 아멘. 내가 쏩니다. 그 주파수 쏩니다. 그래서 네, 이제 만지시고 생명파를 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언하실 때 도라라라레라라리아라레 지금 어떤 에너지가 느껴지세요? 안 느껴지세요? 안 느껴지세요? 지금 그런 공명이 이제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이 공명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우리가 이렇게 은사를 갖고서 내가 믿음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기도했는데 내가 믿음이 없나? 그래서 안 되나? 그럼 내가 또 받는 분들도 내가 믿음이 없나? 나 하나님이 나를 안 고쳐줄래나? 이런 관념들이 많은데요. 제가 보니까 기도 받겠다는 분들은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 받겠다고 안 하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요. 왜 라디오 방송 그 북한에다가 갖고 그랬는데 지지지지지 그게 뭐가 이렇게 껴들어오는 거야 사망파가. 어떤 거가 있을 수가 있냐면 이제 안에서 복잡한 어떤 고민이 걱정이 있다거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머리가 복잡하면 이게 파동을 본인이 여기다 내보내긴 하는데 방해 전파를 받다 보니까 완전히 공명이 기도하는 분하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기도하는 분이 이게 쏘면서 야, 내가 이거 기도했는데 낫겠냐 이러면서 전파의 방해를 받아서 그럴 수도 있고 양쪽에 어떤 분이 이제 이런 방해를 받아서 그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 믿음이 없다고 판단하는 거는 저는 좀 틀린다고 봐요. 왜냐하면 기도 받으시러 온 분 믿음이 없으면 오지도 않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게 사실은 옳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할 때는 전인격적인 사역을 하면서 들어가는데 저는 이제 그 오중 사역하는 걸 좋아하는 게 같이 하면 또 좋아요. 어떤 분도 봐요. 이분은 막 이렇게 힐링 은사가 있는데 또 어떤 분은 시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시어가 이분한테 지금 이제는 복잡한 생각을 하나 내려놓으랍니다. 여기에 뭔가 악한 자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렇게 뭔가 덮고 있는데 이거를 제가 우리 끄집어내는 걸 합시다. 이러면서 오중사역 같이 은사 있는 분들 같이 이렇게 합동적으로 같이 단체적으로 팀으로 사역을 하는 거는 굉장히 파워가 있는 것 같아요. 혼자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좀 이럴 때는 또 편안하게 또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될 때까지. 할렐루야, 편안하게 받으세요. 생명파를 쏩니다. 지금 생명파 들어갑니다. 주여 예수의 보혈에 가장 주파수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보혈의 피는 이노센스한 정말 순결한 죄성이 하나도 없는 그런 피이기 때문에 그 주파수가 가장 높대요. 그 야채가요, 올게인 야채가 그냥 야채보다 주파수가 높고요. 고기보다 또 야채가 주파수가 높고요. 아기의 피가 또 주파수가 높대요. 동물도 아기의 동물의 주파수가 높고요. 그러니 이 세상에 가장 높은 주파수를 가지신 분 예수의 피, 보혈의 피. 이 보혈의 피를 우리가 덮으면 가장 주파수가 높은 게 여기에 딱 밍글되기 때문에 이 안에 사망의 이 주파수가 확 꺼졌거든요. 이래서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도 너무 맞는 거예요. 이 보혈의 피가 그 보혈의 피를 생명으로 적용하세요. 그냥 이렇게 관념으로 적용하지 마시고 피를 마시세요. 실제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덮고 뿌리고 담그고 할렐루야. 주여 당신의 보혈의 피 너무나 강력한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덮으신 그 피, 그 보혈의 피로 이 아픈 분의 사망파를 끕니다. 꺼진다. 와, 지금 엄청 불 들어가네. 이분이 불이 막 나오고 있어. 지금 우리 권사님이 지금 사망파에서 생명파로 엄청 바뀌었어요. 이불 안 돼서 제가 불이 지금 나오는 게 보여요. 저 또 시어거든요. 이렇게 하면 불이 나오고 느끼시지 않으세요? 권사님? 불 안 느끼세요? 예, 지금 이불 안 나는데 불 엄청 나오는데 지금 들어가죠? 들어가요. 지금 안 들어가면 이상한 거야. 지금 불이 막 나오는 게 전 지금 막 살살 타는 게 보여요. 지금 이쪽에서도 지금 막 열고 있어요. 불을 받고 있어요. 되게. 보혈로 덮고 마시고 뿌리고 담그고 보혈로 뿌리고 담그고 덮고 들어가고 안에 잠기고 보혈 안에 잠겨 보혈 안에는 주파수에 잠겨 사명파는 떠난다 우리의 죄를 다 없앤도 보혈의 피 강력한 보혈의 피 들어갔는데 한번 움직여보세요. 어느 정도 움직여보세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 빨리 너무 하지 마시고요. 조금 하고 또 체크하시고 그래서 과정을 이렇게 하행하면서 하면 여러분들 믿음도 생기고 아 조금 더 좋아졌네? 아 이제 이 본인도 믿음이 생기고 같이 막 공명이 잘 일어나면서 기도가 인터럭션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게 낫지만 우리는 뒷담 한 30분 기도하고 어때?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힘도 빠져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한 1분하고 또 체크하고 1분하고 체크하면서 이분도 또 프레싱을 해요. 나도 이제 좋아져야 돼. 그러니까 받는 분도 막 프레싱을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더 잘 나요. 그렇게 하는 방법들이. 어떠세요 권사님? 좀 너 좀 달라진 거 있으세요? 솔직히.
그럼 저 움직여 몸 상태는 좀 또 한번 일어나서 걸어보시기도 하고 허리도 움직여 보시기도 하고. 아 우리 권사님 뭐 받았어 지금 눈 들어갔어 시원사가 막 들어 시원 막 그 임파테션 막 들어갔어 막 들어가는 게 막 보이더라고. 솔직하게 앞뒤 막 걸어도 보시고 떼어도 보시고 어떤 때는요 이렇게 기도할 때 별로 안 났는데 막 걷다가 본인의 믿음을 막 하다가 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떠세요? 간증해 주세요. 솔직히 막 괜찮아요. 오늘 그거 또 하면 되니까 뭐 누가 뭐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네. 네. 아니 허리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네요. 네. 네. 지금 제가 여기 수술한 지 한 두 달 조금 안 됐거든요. 네. 예, 네, 그러니까 외과 수술이니까 네. 아직도 아파요. 그런데 네. 저는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네. 제가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예 가벼워진 것 같네요. 네. 이제 권사님이 좀 얘기하신 게 정말 좀 뭘 얘기하셨냐면 안녕하세요. 지금 외과 수술을 받아서 이게 이렇거나 이것도 어떻게 막 마인드셋이 딱 그렇게 됐네. 마인드셋이 그건 맞아요. 이게 인간적으로 맞을 수 있는데 우리가 돌파를 하려면 그거조차도 마인드셋을 바꾸면 좋아요. 그거를 내가 뉘에이지들한테 하면 잘 맡겨요. 걔네들은 생각 바꾸는 거 훈련이 너무 잘 되는 애들이에요. 기가 막히게. 그래서 저 어제 사진 보였지만 이 지팡이로 왔잖아요. 이분보다 훨씬 심하게 수술을 한 분인데 어때요? 사진 찍었잖아요. 차에 갈 때 지팡이 그렇게 들고 갔었잖아. 막 나우춤도 쳤어요. 그분이 올 때요. 이 지팡이 짚고도 막 이러고 왔어요. 정말 우리 권사님은 상태가 굉장히 괜찮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이분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요.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마인드셋을 우리가 불가능력성 우리가 진짜 요만한 이 겨자씨만한 것도 살아옮긴다 그러는데 nothing impossible예요. nothing impossible. 예, 아 우리 또 집사님 잘 알고 계십니다. 제가 말할 때 딱딱 보여주시고 또 한 번 더 보면 한 번 더 보면 믿음이 또 서 생기죠. 예 여러분 그래서 마인드셋을 여러분 바꾸는 훈련을 하셔요. 그리고 이렇게 또 말을 또 하셨잖아요. 선생님이 이러면 거기에 또 묶여요. 자기가 말한 거에. 아 근데 난 시간이 걸릴 거야. 아 그 외과 수술했으니까 그럼 시간이 걸려도 납니다. 근데 시간이 걸리는 건 세상에 내가 세상에 시간 안에 살 때고 나는 킹덤 안에 사니까 킹덤 안에는 세상의 원리와 그 시간 안에 살지 않으니까 나는 났어? 킹덤 안에 났어? 근데 난 난 거야? 뭐 이러면은 이 생각이 많이 이게 바뀌면서 이 뇌가 바뀌어 여러분. 그 뇌가 바뀌면 호르몬이 다르게 나와. 그럼 몸이 바뀌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할렐루야. 근데 아 왜? 이래서 막 이러면서 아 낫습니다 낫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낫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아 난 낫어요 주여 감사해서 미친 뭐 좀 미쳐버려. 왜냐면 우리가 제정신이면 안 돼. 이 세상은 제정신으로 너무 살아서 문제인데 이 왕국에서 살 때는 왕 세상 사람 볼 때 좀 미쳐 보이지. 왜 세계가 다르니까 당연히 우리가 너무 정상인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상인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는 여러분이 그냥 올드맨으로 사는 거야. 얘 나다만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좀 욕도 먹고 이상한 사람 소리도 듣고 그게 카이로스야. 카이로스가 뭔지 아시죠? 세컨 골라 이제 뭐야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알리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옛 것은 지나 보라 새 것이여. 그 새 것이라는 게 그리스어로 카이로스거든요. 카이로스는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 들어본 적도 없는 자, 고귀한 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신기한 자, 이상한 나라에서 오는 엘리스 같은 자. 뭐 이런 거래요. 그 단어가 그러니까 새 창조, 창조라는 거 뭐야? 새롭게 다시 만들어진 자. 근데 우리가 자꾸 옛 창조로 사는 거야. 뭐 여기에 묶여갖고 이러니까 이 세상 시스템 안에서. 근데 우리가 새 피조물이라는 건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자. Wonder side 이 wonderous 하는 걸 소리 들어야 돼. 야 저 좀 이상하네. 저 그 소리 많이 듣고 나면 전 좋아요 그때마다. 예! 나는 카이로스다. 이러고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막 죽어 죽겠고 이 마음은 경제가 어쩐데 예! 뭐 저 이러고 사니까 저 얼마나 좀 이상해. 근데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킹덤 사람 아닌가요? 할렐루야! 어때요? 움직여보세요. 아멘! 제가 너무 추웠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다 벗고 싶어요. 지금 불이 왔어! 할렐루야! 물이 떨어졌습니다.
이 혈액순환 완전 정상으로 돼서 절대로 지금 차가운 걸로 돌아가지 말자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생명파가 완전 계속 유지돼서 몸이 따뜻하고 이 아픈 거 완전 떠난다. 스트레스 떠난다. 생각 복잡한 거 완전히 없어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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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머리에 에너지 하는 거 완전히 없어진다. 단순 어린아이 같은 시장이 된다. 아멘. 주여 할렐루야. 다 됐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끝났다.